같고요. 이 두개골 걸쳐 이거 쉽게 낫는 병이 아닌데. 선생님들, 내가 지금 머리를 다친 거라니까요. 머리? 예? 이 번초 선수한테 이 머리가 얼마나 죽는지 잘 아시죠? 예? 의사 아십니까? 예? 오빠 가만 있어. 누가 처음에 우리 오빠 진료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아저씨야? 아저씨야? 전데요. 아, 우리 오빠한테 안 까는 거라고 했던 그 돌파리 의사구나. 이번에 확실한 거 맞아요? 내일 퇴원해도 된다는 거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요, 주. 왜요? 성진아!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멀쩡한데 못 믿겠다니 할 수 없네. 조선생. 예? 이 환자 이네스도 MRI하고 MRNGO, TCD 준비해. 아, 그리고 EEG랑 리시스토노그래피 그것도 검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검사 시작하면 뭐 굶는 건 기본이고 원통 안에 들어가서 2시간은 있어야 돼요. 뭐 잘못하면 폐쇄공포증이나 조영제 부작용으로 인한 구토, 발작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권투 선수라니까 잘 참겠지. 우린 해계학과랑 방사선과 검사 신청하러 가자. 예, 방사선 해. 선생님 여기요. 저 좀 보세요. 야, 그 승리야, 그 일단 우리 처음부터 하자. 어? 그러니까 그 내려가서 수석 말고. 어? 어떤 청소해야 되는데. 아, 죽겠네 진짜. 덕분에 성과. 밥이나 사라. 알았어. 선생님. 동필 오빠, 내일 퇴원해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증상도 가볍고 합병증도 없고 안심하고 퇴원해도 돼요. 으씨, 근데 아까 왜 그렇게 무섭게 말했어요? 쫄았잖아요. 아니, 환자가 깡패처럼 나오는데 의사가 뵐 수 있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라고요? 아, 듣구씨는 잘 있어요? 어? 아, 한두구씨가 나랑 맞선 본 여자 운전기사더라고요. 아, 그 보람과 뭔가는 싸가지랑 선을 봤단 말이죠? 보라씨. 요즘 혹시 보라씨가 뭐 어지럽다거나 눈이 안 보인다거나 숨쉬기 힘들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글쎄요, 그런 적 없는데. 왜요? 그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 근무력증이라는 게 뭐 힘들면 좀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쉬면 또 없어지고 그래요. 근무력증이요? 보라씨 아픈 거 몰랐어요? 몰랐구나. 이제 좀 잘 챙겨줘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또 쓰러지면 병원 신세 질 수도 있으니까. 아, 보라 씨는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듣구 씨는 오늘 여기서 퇴근하죠. 요즘 약도 안 먹었죠? 물리치료도 안 받고? 네,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뭘 믿고 그런 식으로 살아요? 예? 갈래요. 온 김에 근전도 검사랑 항체 검사 받고 가요. 있어요. 할 거예요. 나 의사예요. 내 말 들어요.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신경 끄시죠, 정원 선생님. 보라 씨. 싫다는데 왜 자꾸 이래요? 잘못돼도 서건우 씨한테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마요. 왜 이렇게 제멋대로야? 보라씨 병! 사람 지치게 한다는 거 알아. 지겹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 안병동에 가봐. 시한부 선고받은 환자들 죽을 날짜 받아놓고 하루하루를 싸워! 살아보겠다고! 그거에 비하면 보라씨 행복한 거 아니야? 나 보라씨 이러는 거 배부른 투정밖에 안 보여. 그래요. 서근우 씨 말 다 맞아요. 나 배부른 소리 한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사실 나 무서워요.
15년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는데도 병원 오는 거 나 아직도 무서워. 수술에 뭔가 검사에 셀 수도 없는 주사 맞으면서 나 그렇게 살아왔는데도요. 나 병원 오는 거 아직도 무서워. 혹시 무시한부 환자들에 비하면 분명 행복한 거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나 여전히 싫고 무섭고 그러네. 내가 도와줄게요. 보라씨 무섭지 않게 내가 평생 옆에서 지켜줄게. 서건우씨 좋은 사람 같아요. 분명히 좋은 의사, 좋은 남편, 좋은 애인 될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난 아니에요. 난 누구랑도 결혼 안 해요. 이건 나도 진심이에요. 서건우씨 좋은 사람 같아요. 분명히 좋은 의사, 좋은 남편, 좋은 애인 될 거예요. 근데 그 상대가 난 아니에요. 난 누구랑도 결혼 안 해요. 반토막 났네. 반토막 났어. 이래서 묻지마 투자를 하면 안 된다니까. 얼씨구, 여기 반토막 난 인생 또 하나 있네. 아,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건가? 야 임마, 사랑이 네 마음대로 되냐? 딱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이쯤에 손 떼.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던가. 싫어. 나 그 애가 좋아.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 거긴 내 전공이 아니라 모르겠다. 권투 선수가 백스텝 할 운천스러운데. 아 그러게 말이야. 어? 여기 웬일이세요? 축구 시즌 만나려고요. 지금 어디 있어요? 끝났다. 형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 많이 기다리셨죠? 아, 역시 다르네. 나도 권투나 배워볼까? 두쿠시처럼 되려면 얼마나 배워야 돼요? 네? 권투 배우러 온 거 아니잖아요. 두쿠시 눈치 빠르네. 사실은 나 보라씨한테 채였어요. 전화에도 안 받고 무작정 찾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힘드네. 하지만 나 알아요. 보라씨가 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 보라씨가 근무력증이라는 이야기 내가 했었죠.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누가 사귀는 게 겁이 나나 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애 만나면 안 돼. 나보다 훨씬 착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좋아하는 거 맞구나. 네?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두쿠 씨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보라 씨. 그렇게 만나자마자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요? 나한테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사람 놀이공원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 기억 내가 바꿔주고 싶었어요. 설레이고 행복한 기억으로 바꿔주고 싶어서
그래서 두구 씨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오라네. 혹시 울리지도 않은 삐삐 붙잡고 몇날 며칠 기다려본 적 있어요? 나 많아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 정말 힘들고 외로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참 설레는 일이에요. 나 보라씨 만나고 정말 오랜만에 설레었어요. 설레게 해준 거 고마워.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로 안녕. 똥차! 너 오늘 죽었어. 에이. 아, 또 뭐야, 어? 야, 집에 가자, 어? 보라씨. 난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절대 못 참아요. 인내심이라고 눈꽃밭이 떴고요. 성격도 들어와서 뭐든지 내 마음대로의 직성이 풀려요. 근무력증에, 강박증에, 조울증에, 거기다 공주병까지. 뭐 병도 드럽게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아직 서건우 씨 사랑하지 않아요. 뭐 그래도 괜찮다면 나랑 사귀어 줄래요?